어느 곳으로 옮겨야지 또 오래 계시기는 힘들 텐데 초등학교면은 가구별 텐트를 쳐드렸습니까? 그러더라도 불편함이 많으실 거예요.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? 식사는 괜찮으세요? 아유 식사는 뭐 여기서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벌써 일주일째예요. 5일날 나와가지고 지금 한 번도 못 가보고 며칠 더 견디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실게요. 아, 작업이 이게 눈이 깜빡되면 안 되니까 평소에 이런 산사태 예상 지점이나 이런 데는 집들을 좀 못 짓게 하고 있는 지역도 좀 옮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. 한번 이렇게 사고 나면 이거 원상하는데 엄청난 돈이 많이 들고 인명피해가 있으니까. 국회의 현실을 보고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때 그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을 살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려왔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